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을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 복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신실한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누굽니까? 거룩한 신랑의 신부들입니다. 오직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을 따라가는 자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형제들, 바로 신실한 형제들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남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지 않으면 이 땅에 허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은혜로 살겠습니까? 나의 은혜로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늘 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만물이 왜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참 복을 입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내 마음이 깨달아 알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옳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무적행위로 데리고 가는 자들, 오직 거기에 뜻을 두고 오직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주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들 삼아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눈에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앞길도 분간 못하는데 어찌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온전하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우선 구원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목적이 바로 구원을 위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웃에 죽어가는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욕을 부리면 어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에 있고 이 땅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내 마음속에 오직 하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기뻐하며 십자가의 보혈 안에 모든 것을 이루며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나도 구원받고 이웃들도 구원하여 아버지께 영광되는 것 오직 그겁니다. 이 땅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 반드시 골로새 교인처럼 모든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완전하게 되어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쌓아서 넘쳐 흐르면 이웃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드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감히 짐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모든 생각으로 온전히 하시며 그 뜻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든 것 견디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다 견뎠습니까? 제자들이 어찌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살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 못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게 돼야 됩니다. 바로 오래 견딤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해서 인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그 안에 온전하겠습니까? 오래 참은 것에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으신 분, 우리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견디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렇게 참겠습니까? 절대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24시간을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은 뭡니까? 아들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기업, 그 기업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로 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직 그곳은 아들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온전한 집은 아들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 다 아들만 있는 것입니다. 복되신 아들의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아들의 기업이 뭡니까?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록, 죄사함 온전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하는 것, 영원히 영원히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나가는 것,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와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반석길을 여셨습니다. 반석길,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스승, 우리의 스승으로 주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면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문을 열고 나가면 살고,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면 아직도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면 그 아들의 기업, 아들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죽게 만든 우리가 그 장모님입니다. 그 비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늘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우리도 아들 삼아 주시는 것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거룩한 양심으로 반드시 주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거룩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소망 안에 굳건히 모든 것을 이루신 모든 인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우노라. 오직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든지 죽든지 나가는 것. 바로 우리도 그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래요. 사도 바울로 다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시라.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면 우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달려갈 길을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복을 입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